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류한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년 여름 책다세에서 발표한 상황별 목록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별 목록이 있는지는 책다세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한눈에 보기 쉽게 카드뉴스도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마 큐레이션에서는 지난 시간에 여행 가듯이 읽는 책, 그리고 지쳤을 때 읽으면 위로와 응원이 되는 책을 말씀드렸고, 오늘 소개해드릴 목록은 가족과 함께 보는 만화책입니다. 이태원 클라스,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조선로코, 녹두전, 치즈 인 더 트랩. 네, 드라마 제목들인데요. 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입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 해치지 않아, 강철비, 여중생 A 이렇게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도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웹툰의 콘텐츠들이 그만큼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웹툰에 빠진 청소년들도 많고 웹툰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도 많고요. 웹툰만 시도 때도 없이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부모님들은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도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웹툰이 아니라 만화 가게에 가서 만화책을 빌려서 봤는데, 시험 끝나는 날은 만화방에 가서 좋아하는 순정 만화를 잔뜩 쌓아놓고 보는 게 또 삶의 낙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청소년 세대도 어른 세대도 만화는 다 같이 좋아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동안 만화책 하면 어른들 잔소리 피해 몰래 보는 경우가 많았죠. 뭐 만화나 이런 웹툰을 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는 좋은 만화를 찾아서 같이 보면 어른들도 꼰대가 아닌 서로 통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책다세 상황별 목록에서는 가족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만화책들을 소개합니다. 네, 첫 번째 만화책은 연의 편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간 소리는 어느 날 책상 안에서 의문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이 편지는 계속 나오는데요. 그 편지 속 수수께끼를 풀면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또 놀라운 비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연의 편지는 10부작으로 나왔던 웹툰을 이 단행본으로 나온 책입니다. 이 연의 편지에서 연은 편지를 쓴 호연이라는 친구의 이름의 연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인연을 만들어주는 연이기도 한데요. 편지가 하나 나오고 또 그 다음 편지가 또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 편지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을지 궁금해지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참 따뜻한 만화입니다. 곧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만화책은 저 청소일 하는데요 입니다. 이 책은 청소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한 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이야기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청소일을 하면서 느낀 점들과 또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이 솔직하고 재치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책모아 큐레이션 15번째 시간에 나다운 나를 찾는 만화책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다운 나를 찾고 조금 다르게 사는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만화였습니다. 네, 다음 만화는 제목이 까대기입니다. 작가가 실제로 택배일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만화로 그렸는데, 우리가 집에서 너무나 쉽고 편하게 받아보는 택배 상자 너머에 얼마나 힘든 노동과 수고가 담겨 있는지를 담담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택배 받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택배 기사님이 문 앞에 놓고 간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냥 쓱 보고 말았는데 이제는 감사합니다라고 짧게라도 답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택배뿐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책은 역사 만화입니다. 피터 히스토리아인데요. 피터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그리스의 노예로 살다가 종교 재판도 보고 또 프랑스 혁명과 산업 혁명의 현장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대부터 현대까지 자유롭게 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세계사를 만들어 온 역사적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두 권으로 된 만화책입니다.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세계사를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책입니다. 네, 다음 책은 당당하게 실망시키기입니다. 지인인 오죽의 사만지의 실제 이야기가 한편의 성장소설처럼 담겨있는 만화책인데요. 경쟁이 심한 입시제도와 또 터키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 엄격한 그런 학교 생활과 또 여성에 대한 편견의 벽에 부딪혀야 했던 이야기, 결국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당당하게 실망시키기라는 제목이 재미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사회나 부모가 바라는 기대도 당당하게 실망시킬 줄 아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5권의 만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전 책의 제목에서도 당당하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만화책도 몰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가족들과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